냉장고 배종욱, 이동욱. 우리 집서 밤샘 파티 정색해도 꿋꿋. 마이 데일리은 이승길 기자, 배우 배종욱이 이동욱과의 인화를 털어놨다. 26일 방송된 JTBC 냉장고를 부탁해에서는 배종욱의 냉장고가 공개된다. 녹화 당시 함께 출연한 박철민은 옛날에 배종욱이 나를 집에서 내쫓은 적이 있다며 이야기의 운을 띄웠다. 사연인 즉 박철민과 연극 동료들이 함께 배종욱의 집에 초대받아 파티를 한 적이 있는데 한참 분위기가 좋았지만 12시가 되자마자 모두 나가라며 배종욱이 쫓아냈다는 것. MC와 셰프들은 혹시 신데렐라냐, 왜 하필 12시냐며 이유를 물었다. 그러자 배종욱은 박철민을 내쫓은 이유를 밝히며 내가 아무리 정색을 해도 꿋꿋하게 버티며 밤샘 파티를 한 배우가 있었다. 그게 바로 이동욱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박철민은 이동욱이 버틸 수 있었던 이유를 알 것만 같다며 씁쓸한 미소를 지어 스튜디오를 웃음바다로 만들었다. 한편 배종욱은 중년의 나이에도 20대와 같은 건강을 유지하는 관리 비법을 냉장고를 부탁해를 통해 공개했다. 그는 스스로 생각하는 적정 체중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한다 며 관리왕의 면모를 뽐냈다. 냉장고를 부탁해는 26일 오후 9시 30분에 방송된다. 사진 JTBC 제공 -mydaily www.mydaily.co.kr 무단전재 핸드재배 포금지 마이너스